이건 사실은 우리 집 둘째 얘기예요.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더니 아빠 시험지를 보고 나 경시대에 39점 맞았다. 갑분싸라고 들어보셨나요? 갑분싸?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다는 애들 말이. 요거는 이제 이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 실은 그 아이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입을 열고 표현을 많이 하느냐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달려 그 어머니에게 이제 거의 90% 이상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어머니께서 이그 변화 아이가 변했을 때 칭찬의 기준을 그 아이의 과거 현재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는 영상이고요. 요걸 좀 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3분짜리니까 짧습니다. 집사람이나 전학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죠. 왜냐? 교사 자녀가 집사람은 초등교사입니다.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. 왜냐? 교사들이 사실은 가르치는 거 이외에 무능력자예요. 우린 겸직을 못하거든요. 뭘 해본 거죠? 주식을. 저는 더군다나 뭐 주식을 해보길 뭘 해.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가르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. 정말 땀 나죠? 식은 땀. 어쨌든,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39점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수학 경시대에 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러면 선생님, 어머니라면 어떤 목표를 정해 주실 수 있어요? 여기 답이 다 힌트.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? 내 아이의 과거가 돼야 돼. 자, 그러면 이 아이의 칭찬의 기준은 몇 점이어야 돼요? 바로 39점이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그때 이제 애하고 이제 교섭을 한 거예요. 야, 지난번에 39점이었으니까 아빠가 이번에 점수 올라가면 1점당 점수 올라간 점수 1점당 마일 아까 그 EBS 그 교수님은 스티커라고 말씀을 하셨죠? 예, 그러니까 누적해서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걸 이렇게 바로 해서 그걸 누적해서 스티커가 뭐 어느 정도 차면 애에게 보상을 해주라 그런 취지인데 예, 저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1점 있을 때 스티커 하나, 2점 올랐다면 스티커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 옳다. 근데 지금 그 어머니도 제가 우리 딸이 39점 맞아왔다고 할 때의 그 답답한 39점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뭐 돌대가리 아니야 돌고래 아니야 이럴 거란 말이죠. 근데 그 어른의 그 섬세한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해주는 것이 심지어는 지적발달 장애 아이들도요 좀 더딜 뿐이지 나이 30대니까 일반인이랑 거의 똑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. 길가 고등학교 다닐 때뭐 졸업하고 나서 길 가다 보면 아송 선생님 아니세요? 의젓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애가 대인관계 지능이 워낙 높아가지고 맨날 그 강동구청장님하고 사진 찍고 강동구 의회 의장님하고 사진 찍고 특수반 애인데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.